붉은 신화 속 신비의 식물 쑥. 곰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했던 여성성의 상징 쑥. 동의보감에 산모를 위해 쓰였다는 기록을 비롯해 본초 강목에 여성을 따뜻하게 하는 소재로 소개. 본초 습효, 본초 몽전, 의림 찬유 등 수많은 고소에 여성 건강에 이로운 소재로서 등장해온 쑥. 특히 쑥 중에서도 찬 성질의 인진쑥 등과 달리 따뜻한 성질의 대표적인 쑥으로서 애엽이라 불리는 약쑥. 쑥차, 쑥탕, 쑥좌훈, 쑥뜸 등 다양한 응용 방법을 통해 우리의 5000년 역사 속에서 늘 여성 건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온 약쑥. 이토록 쑥이 각광받는 이유는 유효 성분인 치네올 덕분. 쑥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며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유효 성분의 하나. 특히 건강 증진 유효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며 비타민 A는 물론 칼슘 역시 풍부한 약쑥. 속부터 따뜻하게 건강하게 내 몸을 바꿔주는 쑥의 힘을 믿으세요. 건강한 음식만한 것이 없다. 여성 건강 멘토로서 수년간 활약. 각종 방송에서 이야기로 풀어온 신정희 원장의 여성 건강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 탄생된 신정희의 제주 약쑥 이야기. 아십니까? 옛부터 여성 건강의 핵심 전통 원료로 각광받아온 약쑥. 쑥 중에서도 식약처에 등재된 식품 원료 약쑥. 특히 약쑥 특유의 성질로 땅, 물, 공기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맑은 공기, 푸른 섬 제주에서 나고 자란 약쑥을 더욱 귀히 여긴다는 사실. 그래서 신정희 원장이 선택한 것은 푸른 섬 제주의 명물 제주 약쑥. 해풍 맞고 건강하게 자라 뿌리가 크고 대가 길며 잎이 큰 건강한 100% 제주산 약쑥을 직접 수매 기약. 신정희 원장의 여성 건강 배합 노하우에 맞춰 진하게 추출한 제주 약쑥 추출액에 제주산 석창포, 진피, 백년초를 더해 몸을 더욱 맑고 건강하게. 작약, 어송초, 대추로 보완하여 쑥 특유의 따뜻한 성질과 몸을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원료가 함께 어우러져 속부터 따뜻하게 체질 개선에 도움. 착향료, 감미료 무첨가, 더욱 깨끗한 원료로 만든 제주 약쑥 이야기. 재료 골라 일일이 다려 먹기 어려운 약쑥. 이젠 여성의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쉽고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하루 한 팩씩 기분 좋게 챙겨드세요. 신정혜의 제주 약쑥 이야기.